올려가 나와야 되는데 시플룸은 여기 올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안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여기 기하기 뜨개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여기는 잘 내려오는데 기하기가 문제인데 뜨개가 막혔나 보네. 뜨개가 막힌 것 같아. 뒤에 볼트를 풀고 이쪽에 이렇게 빼면 여기가 찢어져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 쏙 빠져요. 그럼 여기 에어브리더 호스를 빼서 에어컨은 안전히 보내. 그리고 나서 이 볼트 오른쪽 거 마지막으로 싹 빼면 기하기가 뚝 떨어집니다.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통 이게 저쪽에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. 얘 가시게트 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가시게트 여기가 찢어진 게 있나 보고 이 반대편도 저 안쪽에 찢어진 게 있나 보면 보고 나서 찢어진 게 있으면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현재 얘는 찢어진 게 없어요. 그래서 얘는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. 뒷부분은 가시게트가 다 찢어졌네. 뒷부분도 가시게트가 괜찮네요. 찢어진 건 없어요. 갈아주면 좋아요. 있으면 갈아주면 좋고,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찢어졌다 그러면 종이 도화지 같은 걸 해가지고 떠가지고 그래도 넣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먼지 같은 게 안 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. 지금 이게 이 안에 이 부분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 뜨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고정이 됐어요. 뜨개도 여기 안에 쩔어 붙었어요. 지금 일단은 핀을 빼고 지금 그나마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워낙 쩔어붙어가지고 아 이제 나오긴 나오네. 완전히 뭐 이게 떡이 잡아버렸어 아주.
뒤에는 잘 풀리는데 요 안에 게 지금 완전히 쩔어가지고 안 풀려요. 야 이거 아이고야 씨. 안 풀려 안 풀려. 기아기 청소는 풀릴 수 있는 거는 기아기에서 풀릴 수 있는 건 다 풀어요. 풀어가지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거품을 뿌려주고 뿌린 다음에 청소를 해주면은 웬만하면 잡히더라고요. 이렇게 다 뚫립니다. 이렇게 하면. 근데 이게 또 너무 썩으면은 수리 안 하는 게 좋아요. 이거 나중에 여기서는 될지 몰라도 나가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하면 또 싣고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돈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. 교환하는 것보다 안 하면 잘못하면 더 많이 들어가요. 오, 때가 막, 오, 좋아하네, 막, 울불 끄네, 끌어. 오, 이렇게 없네. 풀 일어나보자. 어? 돌아가는 것 같은데? 어우, 돌아간다. 이야, 어, 이렇게. 완전 떡전나네. 기름 관리 안 했나? 어, 안 했어. 아니 햇볕에 바깥에 내부도 소리 응? 바깥에 내부도 잖아 햇빛 다 맞고 비바람 뭐 햇빛 다 맞고 어? 안녕하세요 선생님. 어머니 어디 선생님? 안녕하세요. 뭘 찍고 있어. 입구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에이 아이씨 가라 못 쓰겠다 아웃 고 아웃
잘 나오나 보자.